예, 이번 시간에는 69페이지입니다. 예, 대여금의 수지 제고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이 제고요. 외상, 그죠? 예, 주식했고, 이제 외상. 이 외상 부분에서는 우리 핵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은 T계정 두 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매출 채권, 하나는 매입 채무. 네, 요 우리 재무회계에서 요 T 계정 네 개입니다. 네 개. 예. 또 두 개 뭡니까? 그렇죠. 상품 두 개. 그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상품의 두 개, 네 개. 원가 회계에 가면은 두 개. 제공품과 제품, 그죠? 모두 해야 여섯 개입니다. 자, 매수 제공 보세요. 자산이죠. 이건 자산. 자산. 요거는 뭐죠? 부채. 부채. 그래서 자산 항상 증가는 차변이니까 자산은, 그죠? 여기 기초. 기말. 요거는 부채니까 반대가 되죠. 그죠? 기초, 기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 기초 기말하고 여기 이제 매출, 외상 매출이죠. 요 회수, 요게 같아진다, 그죠? 함께. 예. 그리고 여기는 매입, 요거는 매입, 여기는 지급, 여기 같다 그랬죠? 요렇게. 예. 요 T 계정 두 개 아시죠? 예. 그리고 이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대손해계, 대손. 대손을 예상하다. 그리고 대손이 발생하다. 이 발생된 최고, 이 대손 발생 금액을 다시 회수한 경우다. 그죠? 요게 핵심이잖아. 그죠? 핵심 포인트. 요 세 가지. 그래, 아시고,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서 조금, 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예, 69조 1번. 매출 채권의 손상 차손. 대손을 말합니다. 대손이 이제 우리 손상 차손. 이렇게. 예,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1번. 매 보고 기간 말에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금액이 이제 말하면은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돈을 내가 미래 받을 돈이 100원인데 80원밖에 못 받을 거다. 그죠? 그 영향을 미친 거잖아. 그럼 20원만큼은 대손 처리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란 기업 환경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이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의 지연 및 불이행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손상 금액의 추정 시에 손상 금액 추정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의하여 추정한다. 보고 기간 말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재무제표 반영되기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인식한다. 손상 차손 해계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되며 잘못되죠, 그죠? 예, 미래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손상 차손이라도 발생하지 높은 경우에는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충당금 설정법, 충당금 설정 안 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그죠? 둘 다 인정됩니다. 아래. 자, 손상에 대해서 쭉 키는 한번 읽어보시고, 뒤로 넘기세요. 그거 보시면은 70페이지, 그죠? 손상의 회계 처리 방법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충당금 설정법이 있고, 직접 상가법이 있죠. 직접 상가법이라면 충당금 설정 안 하는 겁니다. 돈 떼 있어도 그냥 비용 떨어버리는 거죠. 돈 떼 있을 때마다 떼는 거. 근데 이걸 우리는 둘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충당금 설정법, 이게 시험에 이것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예. 그 직접 상급 안 나오니까, 요런 이 둘 다 인정을 한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 충당금 위주로 이제 공부하자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예. 아래 포인트, 그죠? 2번 볼까요? 예.
그 대손상각비, 손상차손 같다 그랬죠, 그죠? 예.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같다. 알겠죠? 예. 예. 포인트 2번.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은 10만 원이었고 충당자 6천이 있다. 과거 경험상의 10%가 대손한 인수로 추산된다. 옳은 거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에 10%면은 만 원이죠. 그죠? 만 원인데 잔액이 6천이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되죠? 4천 원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예. 거래처가 파산으로 2만 5천 원 회수불능 됐다. 충당금이 2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충당금에서 2만 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4번. 강릉에서 외상 매출금 70만 있었고 충당금 5천이 있다.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 외상 매출금 3년 회수불능 대손 처리하다 그랬죠. 그죠? 그 대손 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충당금이 원래 5천 있었는데 5천에서 그 3천 원 배당 대상 빼고 나면 2천 남아 있죠. 니은 50만 원에 2% 대손 예상했으면 만 원이잖아. 만 원인데 지금 2천 있죠? 그럼 8천 해주면 되겠네. 그죠? 정답. 포인트 5번. 요걸 우리 뭐라 했습니까? 예. 요걸 우리는, 그죠? 연령 분수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지금 충당금이 8만 5천 있습니다. 있는데, 대손 금액 한번 해볼까요? 130만 원에 5%, 80만 원에 10%, 20만 원에 30% 하니까 얼마죠? 금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20만 5천 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대손을 20만 5천 원 예상하는데 장부에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8만 5천 원 있죠. 그죠? 그럼 얼마 해주면 되죠? 그렇죠. 12만 원 해주면 되겠네. 1번. 그렇죠? 예, 아래 추산 방법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할인 나오죠. 그죠? 할인.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이제 요거하고 대손관계하고 그 다음에 하나 있다 그랬죠. 할인. 할인율 계산하는 거, 요거까지 예,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뭐 이건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할인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그리자, 그죠? 삼각형 거꾸로 이렇게 사람 얼굴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눈 두 개, 입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 딱 그려놓고, 요게 기간이 6개월짜리입니다. 100만 원 이자 받았다. 두 달 후에 할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간이 몇 개월이? 4개월이잖아. 그죠? 두 달 내 가지고 있다가 할인했으니까 넉 달치 은행이 줘야 되잖아. 그게 할인료라 합니다. 그죠? 받을 돈 얼마고 이 말이잖아. 계산해 볼까요? 액면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곱하기 이자율이 얼마? 10%죠. 0.1. 6개월. 5만 원. 요거 5만 원에 받을 돈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액면 요 100만 원에다가 이자 5만 원이다. 그죠? 얼마? 105만 원이죠. 곱하기. 은행 이자는 몇 프로죠? 10%네. 0.12. 기간은 넉 달. 10분의 4. 요리 약분하고 4만 2천 원. 예, 요거 빼고 받으면 되잖아. 그죠? 빼면은 얼마? 100만 8천. 요게 내 받을 또 실수금이죠. 그렇죠? 예, 실수금 100만 8천이다. 아시겠죠? 그죠? 묻는 말 100만 8천. 됐죠? 요거 끝내지 마시고 네,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처분 손익 얼마고 또 단기 손익 얼마고 까지 알겠죠? 예,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요금액 단기 손익 요거는 단기 손익은 우리가 액면 100만 원인데
그죠? M 100만 원짜리 실판은 얼마? 100만 8천 원 사야 되잖아. 더 받았죠? 8천을 이익 봤다. 여기 단기 손익. 기억나죠? 예, 요거는 처분 손익 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5만 원 받는데, 받았고, 요거는 은행에 주는 돈이잖아. 요거는 받는 돈. 요거는 받은 돈, 요거는 주는 돈. 그죠? 5만 원 받고 4만 원씩 줬잖아.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몇 개월? 6개월, 요거는 4개월이잖아. 통식해야 되잖아. 여기 다르잖아. 여기, 그죠? 그 요걸 우리는 고쳐야 되니까, 요걸 우리는 4개월 고치면 6분의 3은 되겠죠. 그죠? 요렇게. 약 3만 3천 원, 뭐, 333 나오겠네요. 자, 보세요. 내가 실제 은행 이자로 계산하면 요건데, 준 거는 이거 줬잖아. 더 많이 줘버리잖아. 그죠? 그죠? 예, 이게 더 많잖아. 빼면 얼마죠? 8천, 예, 8천, 4만 2천, 3, 3, 3, 6천, 67 나오겠네. 손실, 손해봤다. 그 처분 손익은 거의 다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많게 나오니까. 예. 단기 손익은 다시 요거하고, 요거하고. 알겠죠? 단기 손익 8천 이익 봤죠? 그죠? 요거는 처분 손익이란다. 물었을 때, 여기까지 하면은 뭐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음에 대해서는 딱세 가지니까. 예, 묻는 거. 실수금, 처분 손익, 예, 단기 손익인데, 우리 시험에는 이거가 위주로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죠. 그죠? 시험에. 이거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다 알아놓으세요. 예. 아래 어음에 할인 나오고, 예, 또 보세요. 장기성 채권 채무는 우리가 간단하게, 예,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로 한다. 현재 꼬마 딱 현재 가치고, 예, 아시겠죠? 75페이지 보면은, 네, 그거 하나.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장기는, 기간이 긴거 있잖아. 그죠? 장기는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데, 현재 가치로 표시해야 된다. 그죠? 단, 요래 안 하는 게 있다.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 그게 바로 뭐라 그래? 거기 나와 있잖아. 동그라미 6번이 나와 있죠. 그죠? 바로 보증금. 자, 이 보증금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거죠? 아파트에 전세 들어갔습니다. 전세 예를 들어서 3억을 주고 전세 들어갔다. 전세금, 예. 그 전세금 보증금 전세금 걸었으면은 그 주인한테 전세금 된 이자 받습니까? 안 받죠, 그죠? 전세 보증금이. 그게 이자가 발생 안 되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요거는 요 현재 가치 이자거든. 결국은 명목 가치 이자 가지고 차이가 이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예, 명목과 전혀 표시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 하지 않는 거, 보증금, 장기 선거금, 계약금 미리 좋은 거, 선수금,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이거 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게 전세 개. 보증금, 장기 선거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요거는, 예, 현재 가치 표시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리고 아래, 기타 채권 채무 있죠? 이거는 개정 그냥 쓰임 정도. 대여금 돈 빌려 줬다. 차입금 돈 빌려 왔다. 대여금은 자산이고, 그 왼쪽 계좌는 전부 자산입니다. 대여금, 미수금, 밑에 준 대로 요건 자산. 차입금, 미수금, 요건 전부 오른쪽 부채. 알겠죠? 미수금 돈안 받았다. 그죠? 자산. 돈안 줬다. 부채. 상품 아닌 거죠? 선거금, 계약금 줬다. 선수금, 계약금 받았다. 가지금 돈 줬는데, 어림지급한 거. 그죠? 가수금 돈 받기는 받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 선대금, 가불금,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미리 뗀 거, 미결산, 보험 청구, 상품권, 아시죠? 백화점, 그죠? 예. 다음, 확인 체크 문제, 예,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세요. 기말에 5만 원 손상 검토했다. 2,500원 손상으로 추정된다. 대손상업이 얼마고. 충감천이 있네요, 그죠? 2,500원 우리가 예상하는데, 천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되죠? 1,500원. 그죠? 정답. 네. 2번. 충당금 5만 원 있습니다. 2번 5만 원 있죠? 그죠? 5만 원 있는데, 대손 돈 떼버렸네. 그죠? 3만 원 빼야 되고. 다시 또
추산액이 6만 원 추정한답니다. 자, 지금 준다고 얼마 남았죠? 2만 남아있죠? 2만 원 남아있는데 6만 원 예상하니까 2만 원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되죠? 4만 원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 3번. 마찬가지 연령 모습 보입니다. 회수 예상률이 98%, 대수율 몇 프로? 2%잖아. 그죠? 예. 그럼 100만 원 2%, 2만 원. 70만 원 10%, 7만 원. 50만 원 20%, 10만 원. 아, 이 문제. 아, 조심해야 되겠네. 왜? 0이 나와요. 0, 0. 그럼 0이라는 거는 100% 대손이잖아. 그죠? 대손된 거죠. 이거는 대손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대손됐다. 대손이 얼마? 20만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20만 원 되었으니까 충당금이 6만 원 있으니까 자, 저 보세요. 대손 2만 원, 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충당금 6만 원 있네요. 이거 분기 한번 해볼까요? 대손 충당금에서 6만 원, 대손 상각비, 손상 차손에서 14만 원, 대변은 뭐가 되죠? 그렇죠. 매출 채권 20만 원. 해도 되고, 이걸 손실 충당금, 손상 차손 해도 되고. 알겠죠? 예. 똑같은 게니까, 뭐. 여러 번 했다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대손 예상해야 되죠. 예상. 이제 방금 했던 거 다시. 100만 원에 2%, 70만 원에 10%, 50만 원에 20%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손 예상 얼마? 19만 원이죠. 지금 중단은 없죠? 그럼 그대로 대손 상각비 19만 원, 대손 충당금 19만 원이다. 묻는 말은 뭡니까? 묻는 말이 뭐죠? 대손 상각 얼마냐 물었네. 그죠? 손상 차손. 예,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거 같다. 알았죠? 같은 겁니다. 예, 자, 보세요. 대손상각 여기에 14만 원 나오고 여기 19만 원 나왔잖아. 요걸 조심하셔야 돼. 두 가지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요 금액하고 요거하고 하니까 얼마죠? 33만 원 나왔다. 그죠?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받으름 계정의 소멸, 즉 대변에 기록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음을 배서 양도했다. 감수잖아. 그죠? 맞죠? 대금을 받아버렸으니까 또 권리가 소멸되어 버렸잖아. 음이 불어났으니까 또 권리 소멸되고. 음을 발행했다는 것은 지금은 부채가 생긴 겁니다. 부채. 4번. 그죠? 할인도 자산의 감소죠. 자, 5번. 그 방금 했으니까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닌 건 물었다. 3번이네. 그죠? 6번. 대손상 돈 떼이는 거 아닌 건 물었습니다. 돈 빌려줬다 떼일 수 있잖아. 외상으로 팔았다 돈 떼이죠. 돈 미수금 못 받았다 돈 떼일 수 있죠. 그죠? 선수금 미리 받아놨는데 뭐 선수금은 떼일 리 없잖아. 내가 미리 돈 빌려 받았으니까. 그죠? 예, 4번은 대손이 아니다. 7번. 2/10N50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실질 이자를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요 내용 우리 기억하고 있죠?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은 50일 내에 돈을 갚아줘야 된다. 돈을 이제 돌려줘야 되죠. 10일 내에 갚아주면 2% 깎아줄게. 그 뜻이잖아. 그죠? 그럼 요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10일이 지나버리면은 바로 갚아줄 필요 없잖아. 돈을 갖다가.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간이잖아. 40일간 연장함으로써, 예죠. 요 40일간 연장함으로써 2% 내가 부담하게 되는 기라고 하잖아. 그럼 1년을 우리가 360일로 가정한다면은 이게 몇 프로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40일에 2%라면 360일은 몇 배? 9배잖아. 2, 9, 18하면 몇 프로? 18%. 요걸 우리는 연간 실질 이자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8번. 순실은 가치 얼마고 물어봤어. 아, 순실은 가치라는 거는 매출 채권이다. 그죠? 80만 원에서 장부상 중남에 3만 원 있고 대손 예상이 지금 얼마? 7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결과적으로 7만 원 해야 되니까 80만 원에서 7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73만 원 되겠네요. 그죠? 다음 9번은 요게 얼마 되죠? 요 자리에다가 예. 12월 말에 매출 채권 잔액을 산출하세요. 그랬습니다. 12월 말. 그러면은 요 매출 채권인데 기초 기말 매출
회수잖아, 그죠? 요거 구해봐라 이겁니다. 요 기말 요거. 알겠죠? 기말입니다, 지금.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기초에 얼마? 40만 원이죠. 예. 회수가 얼마? 120만 원입니다. 그죠? 어? 그럼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못 구하죠,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못 구할 때는 어디서? 그렇죠? 저를 딱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상품이 나와 있잖아. 아하, 여기서 구해와야 되는구나. 이게 기초상품. 이게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있죠. 이렇게. 아, 여기서 구한다. 그죠? 그러면 상품 여기 보겠습니다. 보세요. 기초상품은 60만원. 기말상품은 56만원. 매입 100만원. 매출 이익률 20%다, 그죠? 이거. 20% 그랬네. 네, 20%. 자, 이거, 하나, 이거 뭐, X, 이거 얼마? 0.2X. 갔다, 그죠? 그럼 이거, 넘어오면 얼마? 0.8X. 160만원 빼니까 104만원. X. 8이면 8, 8, 3이면 24. 130만원이잖아, 그죠? 예, X는 130. 여기 130만원이다. 요게 130만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요게 130만원 맞죠? 그죠?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 뭐가 있죠? 현금 매출 나와 있네. 현금 매출. 요거는 상품을 130만원씩 팔았는데 요 중에 현금 받고 파는 게 얼마 있다? 25만원 있다 이거죠. 나머지는 무슨 매출? 그렇죠. 외상 매출이잖아. 알겠죠? 105만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출 130만원 팔았는데 현금 매출이 25만원 있다. 나머지 무슨 매출? 외상 매출. 그럼 요거는 얼마? 105만원이잖아. 요게 지금 외상 매출이잖아. 그죠? 외상. 요게 외상입니다. 외상. 아시죠? 요것도 외상. 매입이고. 예. 그럼 요게 105만원 나왔죠? 그럼 이게 답이 나와버리잖아. 145만원에서 요 빼기니까. 예, 얼마죠? 25만원 나오겠네. 정답. 예, 이렇게 25만원이다, 그죠? 10번, 매출 채권의 양도, 예, 양도 및 할인에 잘못된 거. 당의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현된다. 그럼 이제 말하면은, 그죠? 예, 권리 의무 없어지는 건 이제 팔았는 거잖아. 팔고 나면은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매각거래고. 매수증의 양도가 차익거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자산 제공에 별도 표시한다. 맞죠? 그죠?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통일할 수 있다면 차익거래. 맞죠? 그죠? 차익거래고. 확정 거래가액으로 양도한 매출 채권을 만기 전에 재매입한다면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차익거래죠. 다시 매입한다는 건 권리가 있다는 거니까. 그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건 매각거래. 권리 의무가 존재한다면 무슨 거래? 차익거래다. 주석 기재고. 11번. 외상으로 매수한 거면, 이거 묻고 있네, 이거. 그죠? 요거. 알겠죠? 예, T계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지금 이 문제, 이건 무슨, 이거죠? 묻는 게, 회상으로 매수한 금액 얼마고 묻고 있죠. 예.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자, 그거 보세요. 회수한 거는 사실은 회수했네. 주어졌고. 거기에 네모 보세요.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어 있죠? 예. 기초가 얼마? 40만 원이고. 기말이 얼마? 50만 원이죠. 자, 이 문제 여기서 답 구해버리면 틀립니다. 왜? 그 대손이 있잖아. 그죠? 대손. 그러니 우리는 보세요. 외상으로 팔았다가 회수하고, 요거는 아예 돈 못 받았잖아. 미회수잖아. 기말에 남아있다는 건 잔액은 그죠? 회수와 미회수고, 중간에 또 거래처가 파산하여 못 받게 된 경우 있잖아. 이게 바로 대손이 있다 그랬죠. 이 대손을 구해줘야 돼. 대손. 요거 구하는 방법은? 여보세요. 기초에, 그죠? 대손 있다가, 충당금이 있다가,
여기 중앙의입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요거는 빼고 다시 추가 설정했다. 더하고 남에는 기말에 남아있겠죠. 그죠? 기초에 얼마가 있었는데 대손이 되면 빼고 추가 설정하면 더한 게 기말 잔액이잖아. 그죠? 자, 그럼 지금 문제 주어졌잖아. 보세요. 기초에 대손 충당이 5만 있죠. 그죠? 5만 원이고 기말에 대손 충당이 얼마 있죠? 7만 있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세요. 포괄 손익 계산서에 대손 상각이 3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추가한 거잖아. 그죠? 3만 원. 그럼 요거 얼마고 이 말이 요거. 5만 원 이건 더 8만 원, 7만 원 요거 얼마 만 원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 여기 나오죠. 여기 만 원이 아, 대손 된 거구나. 이겁니다. 이렇게. 요게 여기 돼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 이 문제는 기본 문제, 기본서 하면서 풀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96만 원 나왔네. 그렇죠? 96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 56만 원 나와야 되겠네. 정답이겠죠. 그죠? 56만 원. 예, 맞네. 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세요. 그 이제 우리가 기본 이제 지금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시고 문제 바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아주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하지만은 지금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예, 혹시라도 제가 강의를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은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듣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하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바로 기본서 강의를 안 들으시고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꼭 기본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공부했던 걸 잠깐 같이 해볼게요. 현해주 외상까지 했잖아. 그죠? 현금, 예금,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주식에서는 우리 취득, 보유, 처분, 외상에서는 바로 대손관계. 요걸 뭐라 했습니까? 금융자산. 아시죠? 이 금자산을 이제 핵심, 우리가 기본 수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거, 자, 잠깐 보세요.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231쪽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231쪽에. 여기 이제 이 금자산, 이 부분에 이제 주 문제가 나오죠. 그죠? 이 문제들이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 금자산에 대한 시험. 아시겠죠? 예. 그, 지금 제2장 231쪽부터 해서 250페이지까지 있네. 그죠?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 이 문제들이 우리 시험에 기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그냥 한 파트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은 따로, 재고자산에서 따로 냈고, 알겠죠? 여기에 대한 거.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부분에 대한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